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패의 두려움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한데요. 오늘 이 주제를 성경의 교훈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두려움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하는 것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좋은 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라면 실패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많은 이야기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12편 6절에서 9절에서는 좋은 사람은 나쁜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신앙은 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실패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 6절은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줍니다. 완벽한 날씨를 기다리는 농부는 결코 땅에 씨를 뿌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구름을 지켜보는 사람은 결코 수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오후에도 손을 놀리지 마라. 어느 것이 성공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모르니까. 이 구절은 완벽을 추구하려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줍니다. 완벽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결국 두려움과 불안을 불러일으키며 실제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도서에서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오후에도 손을 놀리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적절한 시기가 있으며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곧 행동을 취해야 할 시기입니다. 어느 것이 성공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모르니까라는 문장은 실패와 성공이 함께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노력을 통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 11장 4절 6절은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행동의 중요성, 적절한 시기의 판단, 그리고 실패와 성공이 함께 다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좋다고 말합니다. 실패를 겪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갔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 잠언 24장 16절에서는 경건한 사람은 7번이나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실패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를 겪고 다시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은 앞으로의 삶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실패를 겪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알고 있지만 그럼으로써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과 관점을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실패와 두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